안녕하세요. 유명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념 파괴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배울 때 백스윙 정말 중요하죠? 백스윙을 하는데 양팔을 반드시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개념을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양팔을 모아라 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양팔을 모으고 겨드랑이를 조으면 이 팔 자체가 몸과 일체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벌리는 것보다, 그냥 막 이런 것보단 딱 팔을 모아서 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이러한 회전 형태의 스윙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과 팔이 일치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지금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게 왜 개념 파괴를 쓰냐? 하지만 골프를 처음 배우는 분이 양팔을 모으는 형태의 스윙을 배우게 되면 손이 잠들어 버립니다. 손이 잠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거리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포기해야 되고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로봇스러운 스윙을 처음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우울한 운명이 시작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스윙을 해요. 제가 스윙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옥 선생은 옥 스윙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오른손으로 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팔도 쓰고 굉장히 자유롭게 손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팔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팔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겨드랑이를 조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손은 역할을 상실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딱 팔을 모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백스윙을 하게 되면 거의 클럽 뒤집어지죠. 내려오면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테이션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손이라는 걸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처음부터 슬라이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진짜 상급자 스윙이에요. 컨벤셔널 스윙에서 강조하는 건 겨드랑이를 모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몸통과 팔이 함께 다니는 형태로 가서 이런 식으로 몸을 회전을 해서 공을 치는 게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스윙을 보면 옥 선생은 잘 치네. 왜 우리한테는 안 된다고 그래? 저는 손이 제 입만큼 살아있어요. 옥 선생이 굉장히 입이 살아있죠. 옥 선생은 입만큼 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파,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도 손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팔을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으라는 레슨은 절대 틀린 레슨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겐 틀린 레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내가 셋업을 할 때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11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공을 가운데다 놓는지, 골프채를 놓고 여기서 팔을 펴서 이렇게 잡고 있는지, 이러한 형태의 셋업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절대로 잘 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옥 선생의 직언입니다. 오늘부터 팔을 펴려고 하지 말고 팔을 모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초보자라면 오른손으로 그냥 손목으로 계속 때리는 연습.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접근을 합니까? 골프 스윙이 뭐라고 여기에서 뭐 어떻게 가고 낙구 길게 펴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상급자. 옥스윙에서 카테고리를 나누면 오른손으로 자유롭게 치는 스윙, 그리고 두 번째 레벨은 왼손으로 자유롭게 치는 스윙, 세 번째 레벨이 왼 어깨를 앞으로 뺐다가 뒤로 빼는 스킬, 네 번째 레벨이 왼 어깨를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올리는 스킬, 여기서부터가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른손도 쓸지 모르고 왼손도 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모아놓고 몸통을 돌린다고요? 아이고, 그럼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손을 쓰는 것보다 먼저 스윙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옥 선생이 말한 대로 쭉 가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걸 로테이션을 가르쳐서 공을 똑바로 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뭘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손에 대한 본능을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살려놓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생 동안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데 몸의 파워는 계속 좋아지겠지. 그런데 공을 똑바로 치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서 손을 갖다가 이 샤프트 라인으로 빼서 툭 이런 식으로 공을 때려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되면 손에 대한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찾았잖아요.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을 만들면 이쁜 스윙을 만들 이쁜 스윙하고 맨날 100개 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이쁘지 않게 보이는 듯 하나 기능이 좋아서 스코어를 잘 낼 거냐는 거예요. 골프가 자유로워지면 여러분들은 이쁜 스윙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쁜 스윙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하게 보이는 스윙이 예쁜 스윙입니다. 또 한 가지 독서를 퍼부을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몰고 가서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에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옥 선생님 말 들으십시오. 여기서 개념을 파괴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으로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볼의 히팅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굳어있고 그리고 유연성도 이미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스윙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가시자고요. 편하게. 그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옥스윙에 있습니다. 옥스윙이 여러분의 스윙을 자유롭고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개념 파괴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Golf Lesson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